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뇌혈관 질환 주의보. 지금도 세계에선 2초에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 하지만 뇌졸중 위험인자의 90%는 조절할 수 있는데요. 경동맥 협착증부터 뇌졸중까지 그 예방법을 공개 클리닉 웰이 알려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석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이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어제 그리고 오늘 달력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요? 벌써 11월입니다. 오, 11월. 근데 같은 가을이라도 10월과 11월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좀 더 추울 것 같고, 뭔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조바심도 나고. 그렇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 달 남은 2019년 잘 정리하고 또 잘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것들 뭐 많습니다. 여러분 일정도 그렇고 또 뭐 어디 가야 되는 여행지도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공크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꼭 체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도 뭐 제 몸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몸에도 그렇고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고, 이게 거리로만 따지면 위원님 지구를 두 바퀴 반 돈대요. 세 바퀴 반인데. 세 바퀴 반입니까? 그만큼 많이 돈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우리 혈관도 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혈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개 클리닉 웰이 여러분 혈관으로 깨끗하고 맑은 피가 시원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오늘의 명의 이영석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과장님, 뭐 우리 몸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고 또 많은 질환 중에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도 없지만, 특히나 지금 같은 철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상에서 많이, 외래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죠? 네. 오늘 어떤 각으로 그런 분들에게 걱정을 좀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질환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뇌졸중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하지만 이런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중에서 약 90%가량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90%가량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뇌졸중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 네,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뇌졸중 얘기해 볼 텐데요. 이쯤 되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과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혈관을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지키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주의보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6명 중 1명.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선 2초에 1명꼴로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세계 인구를 전체로 놓고 보면, 네, 6명 중에 1명이 일생에서 뇌졸중을 경험한답니다. 와, 지금 우리 5명이니까 한 명만 더 부르지 뭐. 담당 PD 불러도 되고. 야, 그만큼 이렇게 뇌졸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전 사실 몰랐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뇌졸중, 이게 뇌혈관 질환 이름도 많습니다. 보세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하고, 또 한의에서는 중풍이라고 하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경색, 뇌출혈, 네, 뭐 이름이 최소한 5개 이상인데, 이름부터 좀 정리를 좀 하죠, 과장님. 이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 뇌졸중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뇌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뇌혈관의 병 이외에 다른 병이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뇌졸중 안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도 결국 간이거든요. 예. 간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뒤로 혈액이 가지 않게 되고요. 당연히 산소 공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요.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혈액이 뇌조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뇌조직을 손상이 받게 되고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네.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언뜻 생각하면은 뇌졸중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들리지만 네. 중풍은 뇌졸중 이외의 다른 병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뇌졸중이랑 중풍은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자식들에게 또 피해될까 봐 노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졸중하고 치매하고. 네, 예, 그리고 예. 주위에 보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소식 들을 수 있는데 뇌졸중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가요? 걸리면 사망에 바로 이르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뇌졸중은 상당히 위험한 질환은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 사망원인 1위가 암이고요. 네. 2위가 심장질환, 네.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혈관 질환은 결국 뇌졸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뇌졸중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나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뇌졸중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최근에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뇌졸중은 위험한 질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뭐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혈관 부분이 터지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뇌동맥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자, 이것도 뇌출혈의 일종으로 봅니까? 네, 맞습니다. 뇌출혈은 일단은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네. 뇌내출혈은 뇌 실질 속에 조그만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입니다. 네. 반면에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생기고요. 네. 이런 동맥류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동맥류라는 거는 혈관벽이 얇아져서 예.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가 흔히 혈관 속에 깔이 내지는 풍선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런 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동맥류가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로 연결이 된다면 예후가 아주 안 좋은 뇌출혈에 속하고 네. 있습니다. 네. 왜 고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죠? 압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요?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일단 가족력이 있거나 또 내가 혈압이 높거나 평소에 좀 그렇다면 그 머리에 사진을 미리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까? 네, 당연합니다.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또는 우연히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면은 뇌출혈로 이어지기 전에 네.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뇌졸중이 50대 이후 맞아. 그리고 예. 추운 겨울에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 뇌졸중이 나이도 없고 계절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나이나 계절이 상관이 없다면은 뇌졸중은 왜 생기는 병인가요? 중요한 질문이다 진짜. 네. 네. 일단 뇌졸중이 왜 생기는가를 보면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네, 뇌졸중이 발생하는 위험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고요. 아, 혈압이 가장 중요하군요. 예. 네, 맞습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손상이 발생된 혈관벽에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혈소판들이 들러붙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동맥경화증 자체는 심장혈관에 심근경색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여러 장기에도 손상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흠. 또한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이 피가 점도가 올라가는 즉 끈끈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혈관벽의 손상이 가속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은 혈압하고 또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혈압이랑 당뇨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고혈압 때문에 당뇨 또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병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은 뭐 가족력하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 외에 생활습관이랑도 밀접하게 네.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이라든지 비만, 네.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나이랑도 관계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혈관도 간이거든요. 네. 집에 있는 수도관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관이 30년, 40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노후가 되고 녹이 쓸고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혈관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장에 혈전이 생기는 심장병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심장병 등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또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수도관 얘기하셨는데 파이프. 사실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뇌로 올라가는 수도관 중에 제일 큰 게 여기 경동맥 아닙니까? 목에 있는. 네, 맞습니다. 이 경동맥의 어떤 건강 상태로 뇌혈관 질환을 예측한다거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경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입니다. 이 경동맥은 이 턱뼈 부위에서 내경동맥이랑 외경동맥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네. 예, 외경동맥은 주로 머리에 있는 피부나 근육에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내경동맥은 뇌 안의 뇌조직으로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경동맥이라고 하면은 이런 내경동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내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거나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음흠.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평소에 참 거울 보면서 예. 목 주름이 몇 개인가 이것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아니지 속에 있는 목 동맥 이거를 네, 신경 썼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정준이 아나운서 웃겨요 한 번씩. 네. 아니 진심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경동맥이 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건가요? 경동맥이 막히는 원인은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누어지는 혈관의 분지부에 혈액의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요. 이런 찌꺼기가 점점점 쌓이다가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이 외에도 혈관이 직접적인 손상을 받으면은 혈관 박리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을 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혈관이 직접적으로 외상을 받는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겉에서 외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한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의 내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혈관 박리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네. 이거 웃긴 얘기긴 한데 언제 제가 뭐 목이 좀 불편해가지고 목이 좀 뻐근하다 그랬더니 목을 한번 만져준다고 하는데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동맥 막혀요, 막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목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뭐 이게 외상이거나 이렇진 않죠.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경우가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오, 예. 네, 간혹 가다가 목을 젖히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도 예. 외상이 발견이 돼서 네. 혈관에 손상을 입어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니, 만약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마사지를 하실 때 예. 여기 경동맥에 좀 작은 혈전이 여기 있는데 예. 막 하다 보면 뚫어서 올라갈 수가 그러니까. 막힐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조심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초음파를 늘 해보셔야 돼요. 예, 예. 건강검진 하실 때. 진짜. 네. 예. 뇌졸중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나서 더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야 됩니까? 뇌졸중의 증상은 뇌졸중이 발생한 혈관의 위치라든지 또한 뇌졸중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심장학회랑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이런 뇌졸중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가 있는데요. 네. 바로 패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네. 바로 패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패스트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F는 페이스, 즉 안면 마비를 뜻하는 거고요. 네. A는 암, 즉 팔다리 마비. 예. 그리고 S는 스피치, 언어장애를 뜻합니다. 네. 결국 T는 타임,
이렇게 되면은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야 된다라는 홍보를 위해서 만든 문구인데요. 네. 조금 풀어서 보면 팔다리 마비 같은 경우에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생깁니다. 예. 오른쪽이면 오른쪽, 아니면은 왼쪽이면 왼쪽 팔다리 마비가 생기고요. 마비의 정도는 경미한 마비부터 완전한 마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말이 어눌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말을 못하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3대 증상이 뇌졸중의 대표 증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꼭 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그리고 구토라든지 경련,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시야장애,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없거나 보행장애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뭐 안면 마비, 뭐 팔다리 마비 뭐 이런 것 세 가지 중에 지금 제일 또 위험한 급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그 증상들 가운데 이 증상이 생겼을 때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개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게 팔다리 힘이 많이 빠져서 오십니다. 오른쪽 팔다리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많이 오시고요. 실제 오신 환자분도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하시다가 젓가락을 놓칩니다. 맞습니다. 예, 젓가락을 놓친 다음에 다시 젓가락질을 못 하겠네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넘어져 버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라고 넘어지시고 이후로 오른쪽이나 왼쪽에 팔다리 힘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에 많이 듣기로는 그런 팔다리에 그 뭐야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것 하나하고 이제 자기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너 왜 얼굴 반쪽이 이렇게 왜 표정이 안 지어져? 저도 뭐 요 두 가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두 가지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안면 마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와사풍이라고 말해서 바이러스 감염 때도 안면 마비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면 마비가 팔다리 마비랑 같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이 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빨리 응급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발음 장애 같은 경우에도 말이 어눌하다든지 말이 되기는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평소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잠깐 맞아요. 쉬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치료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서운 게 그 옆에 주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뭐 보낼 텐데 증상이 약간 좀 좀 왠지 느낌도 이상하고 머리도 약간 어지럽고 팔다리도 좀 된 것 같다. 이럴 때 자기가 이게 뇌졸중이 좀 왔는지 안 왔는지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가령 뭐 거울을 보고 웃었는데 웃음이 다 안 지워진다라거나 팔을 든다고 들었는데 한쪽이만 든다거나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안면 마비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아보면 됩니다. 눈을. 거울을 보고 눈을 감아보면은 본인 눈이 이렇게 다 완전히 안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눈이 비대칭적으로 안 감기는 안 경우가 있고요. 안 감긴다. 네. 예. 그리고 웃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활짝 웃어보면은 입꼬리가 한쪽이 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랑 본인의 모습이랑 다르다라고 느껴지면은 요건 이상한 증상이 될 거고요. 팔다리 마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다리 힘은 본인이 가장 먼저 인지를 합니다. 의료진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증상이 있으면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평소에 혈압도 좀 높고 또 가족력도 있고 이런 분들은 나도 뇌졸중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많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뭐 MRI나 이런 걸 머리를 찍어볼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습니까? 일단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위험인자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과적 질환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뇌졸중이 왔을 때는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뇌혈관을 보는 방법은 CT나 MRA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경동맥 또한 CT나 MRA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동맥은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네. 경동맥 초음파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뇌졸중 정말 뭐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걸리는 것도 좀 피해야 되지만 이게 뇌졸중이 생기고 나면 그 뒤에 남아있는 후유증 때문에 정말 걱정인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잘 알아놔야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문도 무성한 뇌혈관 질환 속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이름하여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오늘 퀴즈는 제가 네 문제만 냈습니다. 네 문제. 왜 그랬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오늘은 정말 알쏭달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제가 고혈압은 뇌졸중의 뭐 유병 인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혈압은 뇌졸중에 안 걸린다. 하하.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 세 분 다 X요. 안 걸린다. 자, 권장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퀴즈는 그 사이 통과하셨네요. 고혈압이 분명한 위험 인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고혈압이 없다 하더라도 뇌졸중이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한 반대로 저혈압이다 하더라도 뇌졸중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나는 혈압도 없는데 왜 뇌졸중이 왔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뇌졸중은 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혈압이라도 뇌졸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성들 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된 이후에 네.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음흠. 60세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뇌졸중이 오는 비율이 역전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인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위험 인자 중에 저희가 교정을 할 수 없는 인자가 있는데 그중에 성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의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폐경이 되면서 네. 이런 호르몬 작용이 끊기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여성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나이가 들면서 더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여성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몸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퀴즈 푸셔야죠. 자,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야, 뇌졸중도 유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이건 XXO. 자, 이 과장님. 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 뭡니까?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오. 제가 언제 맞히나요? 오, 대단하십니다. 예. 예. 뇌졸중이 사실 100% 다 유전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혈압은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압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뇌졸중 자체도 따라서 발생을 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뇌출혈 중에 지주막하 출혈 경우에는 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 경우에는 이제 동맥류 자체가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에 일부 가족력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현재까지 보고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뇌졸중도 충분히 유전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그렇죠. 두통이 잦으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OXO. 네, 자, 예? 정말 알쏭달쏭한데요. 이과장님, 선생님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두통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두통의 범위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두통으로 오신 분들의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이런 두통의 원인이 아주 넓기 때문에 두통이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나서 두통이 있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두통이 있는 모든 분들한테 뇌졸중이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아까 경동맥 얘기했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뒷목 잡고 막 핏대 서는 느낌.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혈압 올라가면 진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뇌졸중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네,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발생 전에 두통이 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두통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또는 두통의 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두통 자체를 다 뇌졸중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네, 진도 나갑시다. 자, 네. 집중해 주시고요. 네, 문제 나갑니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손가락을 따고 피를 내면 더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보통 넘어지면 막 따고 막 그러거든요, 어머님들. 자, 마지막으로 틀린 맥스. 하나, 둘, 셋.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니다? 맞다. 자, 정답은 뭘까요? 이과장님.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피를 내고 나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손가락을 따고 피를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은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손가락을 따고 피를 내는 기간 이런 시간 동안 시간을 지체를 하게 됩니다. 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또 한 문제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막히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 뇌졸중에 대해서 어떤 건지 원인과 증상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극복하는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1분 1초가 아깝다. 과장님, 저희가 뭐 한때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있었고 막 해서 조금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보통 4시간? 뭐 4시간 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했을 테고 또 병원에 있는 시스템들도 많이 또 그 혁신됐을 텐데 그럼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좀 뭐 길어지거나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골든타임은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예. 뇌졸중은 뇌출혈이랑 뇌경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터진 혈관으로 혈액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뇌조직의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따로 골든타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음흠. 하지만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즉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얼만큼 빨리 제거를 하는가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존재를 합니다. 네.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혈전을 녹이는 방법과 그리고 혈전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주사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TPA라고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30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30분 이내에 선별된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4시간 30분이라는 것도 최근 이런 시간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연구가 만약에 활성화돼서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뭐 골든타임 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기계적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증상이 발생하고 7시간 30분 이내에 혈전을 제거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네.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24시간 내라도 선별된 환자에서 혈전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최근 이렇게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은 점점 늘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사실 프로그램 여는 말에서 환절기에 뇌혈관,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절기하고도 상관이 있죠? 네, 물론 날씨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요.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게 온도입니다. 예. 결국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날씨 자체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운 환경에 있다가 온도가 높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환경, 즉 온도가 내려가는 환경에 나오면 혈관이 늘어나 있다가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의 폐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혈관 원래 좁았던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서 또 내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혹시 근데 이게 발병하는 시간대도 있습니까? 뭐 밤 시간이 많습니까? 낮 시간이 많습니까?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 활동하는 시간에 제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발견하고 막 갈 수 있을 텐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어떻게 하냐는 거지, 제 생각에. 네. 발병 시간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지만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뇌졸중은 밤에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자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실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남편이 코를 골고 잘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을 쉬지 않더라 라고 네. 119를 통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이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다가 이거 이렇게 증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를 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119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뇌졸중 자체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다. 이 의사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머리를 잡나?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분들에게는 머리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겁을 먹는 이렇게 아주 두려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이 절개 없이 이렇게 머리 절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뇌졸중의 치료 방법으로 혈관 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두개골을 절제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내 치료는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동맥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타구니 부위에 0.5cm 정도 절개를 하고 여기에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도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도관이 대동맥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도관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혈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도관으로 지속적인 음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혈전을 빨아당겨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스텐트라고 해서 그물망을 이용해서 혈전을 직접 잡고 끄집어 당겨서 그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물론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가 뇌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렇게 이제 혈전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뇌출혈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관 뇌출혈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 중에 지주막하 출혈, 즉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동맥류가 터지면서 혈액이 뇌조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 이 뇌조직 밖으로 나온 출혈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동맥류가 한번 터졌던 것이 다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재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일 색전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일 색전술이라는 것은 동맥류 안에 백금으로 된 금속 재질의 코일을 채워놓는 겁니다. 예. 즉 동맥류 안의 채움으로 인해 가지고 동맥류 안의 혈류를 차단을 해서 이 동맥류가 다시 터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동맥 협착이 있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 미리 치료해도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경동맥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경동맥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그리고 혈관 내 치료,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예. 이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환자의 증상의 유무, 그리고 협착의 정도, 그리고 혈관의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가 증상이 없고 혈관의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협착이 더 진행되는 것을 늦추거나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환자가 증상이 있고 협착의 정도가 심하다면은 결론적으로는 혈관을 넓혀줘야 됩니다. 이런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혈관 내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혈관 내 치료는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이용해서 좁아진 혈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수술적 치료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피부를 절개를 하고 경동맥 자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경동맥을 절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경동맥을 봉합하고 수술을 마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혈관을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뇌졸중이 위험한 거는 뭐 생명의 유무, 또 생사하다 이게 기로에 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뇌졸중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정말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도 참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럼 후유증, 뭐 뇌졸중을 피할 수 없었다 하면 좀 빨리 좀 뭐라 그럴까요? 일상으로 좀 돌아와야 될 텐데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뇌졸중의 초기 치료, 즉 초기 치료와 이후의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뇌조직 자체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정상 조직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 피부 같은 경우에야 손상을 받으면은 이후에 정상 피부 조직으로 대체가 되지만 네. 뇌조직은 한 번 손상을 받으면은 그 손상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손상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이런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미 손상된 조직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예. 반면에 이런 손상된 조직이 부으면서 주위의 정상적인 뇌조직까지 같이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2차 손상이라고 하고요. 예. 초기 치료에서 결국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은 이런 2차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초기 치료로 인해서 이런 2차 손상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남아있는 뇌조직의 기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잘렸다라고 치면은 네. 이 세 번째 손가락이 다시 자라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은 이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이후에 이 세 번째 손가락이 하던 일을 보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도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열심히 재활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뇌경색이 오거나 어떤 이유로 또 뇌를 좀 다치셔가지고 좀 행동에 장애가 있고 말에 장애가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재활하시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은 예. 초기 증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뇌졸중의 증상이 얼만큼 있었는가에 따라서 회복되는 것도 다릅니다. 초기에 아주 심한 상태로 뭐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완전 마비가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전에 뇌졸중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태이고요. 초기에 뇌졸중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초기 치료를 받고 나서 뇌졸중 증상이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분들은 이후에도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뇌졸중뿐만 아니고 모든 질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기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되는데 왜요? 저는 기름진 고기에 네. 단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결국에는 위험 인자들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성인에서의 혈압의 목표는 130에서 8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당뇨나 콩팥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외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각각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데요. 금연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걷기라든지 요가 등의 이런 중등도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리고 달리기라든지 수영 등산 등의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75분 이상 네.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장님도 운동 열심히 하시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수영하고 있습니다. 와~ 네. 혈압은 그래요? 정상이시고요? 네, 정상입니다. 이야~ 네, 과장님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이 이 뇌졸중 예방하고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도 계셨고 네. 이게 뭐 아스피린이 당뇨나 암, 뭐 치매도 예방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남용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먹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뇌졸중의 단순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은 현재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아스피린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뇌졸중의 예방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이라는 것은 뇌졸중이 없던 환자분들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2차 예방이라는 것은 뇌졸중이 이전에 있었던 분들한테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예. 1차 예방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스피린은 결국 항혈소판 제제입니다. 예. 항혈소판 제제라는 것은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출혈성 질환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아스피린을 드심으로 인해서 뇌경색과 같은 혈전은 예방이 될지 모르지만 뇌출혈이라든지 위장관 출혈 등의 출혈 질병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산을 통해 보면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은 1차 예방에 큰 효과는 없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고요. 1차 예방에 큰 효과는 없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고요. 네. 하지만 2차 예방, 즉 이전에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한테서는 아스피린은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기 전에는 꼭 전문 의료인의 처방하에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홈쇼핑 이런 거 보면 혈관 청소를 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무슨 약 같은 것도 막 팔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 진료실에서 뭐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약물 자체가 오메가3이기도 한데요. 예. 이 오메가3 자체가 사실 근데 함량이라든지 약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잘못 드시게 되면은 뭐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을 드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예. 하지만 이런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고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게 결국 뇌졸중이라는 건 뇌혈관의 병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2초에 한 명꼴로 발생한다 뇌졸중. 이 무서운 질병을 피하기 위해선 뭐 꾸준한 노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또 예방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비법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오늘 황금 처방전 우리 이영서 과장께서 여기에 특별한 본인의 비법을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비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피 뭐 종류니까 마늘. 마늘? 왜요? 마늘이 피를 맑게 하잖아요. 아, 마늘이 피를 맑게 한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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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오, 네. 마늘과 양파. 네. 여매원님 뭐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데. 의료기기가 있다. 네, 네. 의료기기가 이 장인데 들어간다고요? 뭐 조그마한 기기 많습니다. 뭐. 가장 말씀하신 대로 혈압을 예. 낮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니까. 아, 예. 아 혈압계. 예, 혈압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다. 이 생각이 듭니다. 주니어 아나운서는? 예. 저는 일단 과장님의 그 생활을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수영하시잖아요. 네. 예. 저녁에는 명상하실 것 같아요. 아, 명상에. 명상에 도움 되는 바가 있다. 내일 좀 쉴 수 있게. 나는 수영 팬티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메가3 추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메가3이거나 네. 아니면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뭐 정어리? 그랑 비슷한 호두. 어? 호두. 자, 오늘 이영서 과장의 야심찬 황금 처방. 바로 이겁니다. 오, 혈압계, 와 진짜 맞췄어요. 야, 그럼 진짜 황금 처방전 저희 코너 만들고 처음 맞췄어요. 부끄러워. 자, 역시 우리 염종석 의원의 그 예상이 맞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혈압입니다. 이런 혈압을 잘 조절함으로 인해서 뇌졸중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혈압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요즘 어딜 가나 사실 혈압계 다 볼 수 있잖아요. 있죠, 병원 가도. 예. 저는 그냥 수시로 이렇게 재보기도 하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잴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에러 나기도 해가지고 이걸 올바르게 좀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 예. 중요하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일중 변동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 어느 게 과연 내 혈압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혈압을 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네.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신 다음에 15분 이상의 휴식을 가지고 네. 1분 간격으로 2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자기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요. 네. 이렇게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이 본인의 혈압과 가장 근사한 값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혈압을 재실 때 뭐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배라든지 커피 그리고 술 등은 30분 전에 제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최소한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1시간이 지나서 혈압을 재는 게 네.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혈압을 잴 때는 팔의 높이가 심장의 위치랑 같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리는 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발은 평평하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혈압을 네. 측정하는 것이 본인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병원에 이제 가잖아요. 그런 병원 가면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탁 찍는 혈압기가 있잖아요. 괜찮다가 혈압 한번 재볼까? 이거 혈압 한번 재보세요. 또 누면
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붓기 나올까 봐. 그러면 어떨 때는 150, 160 막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 건 왜 화이트 가운 효과인가요? 뭐 의사 선생님 몸에 혈압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병도 있습니다. 화이트 가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가서 혈압을 재기만 하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댁에서 혈압을 측정을 하시고요. 본인의 혈압을 적어서 의료진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진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이게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과장님께 한 여쭤보고 싶은데 딱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해 주시죠. 세 가지. 세 가지. 예. 세 가지로 딱 줄여서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뭐 금연과 절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식습관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랑 또 동반이 돼야 되는 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뇌혈관 즉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경동맥 협착증이라든지 동맥류 이런 병들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뇌졸중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뇌졸중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일단 뇌졸중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 증상이 가볍든 무겁든 간에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상이 가벼우니까 뭐 한숨 자고 나면 낫겠지 아니면 뭐 지금은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갈까 이렇게 하면서 뇌졸중의 초기 치료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민간 치료에 의지해서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예후가 더 안 좋아지고 치료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재빨리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개선과 함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검진을 통해서 이런 질환들을 조절을 하고 발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영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저희는 사실 좀 뇌졸중이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차분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네. 준희 아나운서 어땠습니까? 혈압을 자주 재보는 준희 아나운서. 저는 일단 뇌졸중이 유전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또 아버지 또 건강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좋습니다. 박사님도 네 아침에 산에 갈 때 모자 쓰고 가겠습니다. 예. 여미연님 어땠습니까? 모친이 당뇨가 생기신 좀 오래됐거든요. 20년 넘었고요. 아버님이 또 중학교 1학년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항상 여기 나와서 얘기 듣는 게 술, 담배, 식습관 얘기를 하니까 나올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음식도 조심해야 되겠고 담배는 안 하니까 술도 좀 줄여야겠고 오늘은 특히 어머니 아버님이 좀 그런 쪽으로 있으니까 오늘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격려, 격려 박수.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요미연님. 자, 여러분들도 뇌졸중 막연히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혹시나 증상이 있다 혹은 우리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잘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오늘의 명의 이영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왔어요. 정교통 지진막과 출혈이에요. 두통이 오고요.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우연히 발견돼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묵직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좀 안 개운하고 좀 묵직하고 특히 저녁 되면 밤이 되면 좀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탁탁 소으면서 두통이 오고요. 그러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한번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 병원에 왔어요. 검사를 해갖고 이렇게 저는 행운이죠. 빨리 발견이 돼서. 아, 한 3개월 전에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사람들이 귀가 안 좋으면 그렇다 이래서
신경외과도 한번 상담해본 적 있어요. 있고 또 이비인후과에도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거기서는. 근데 처음에 신경외과 왔을 때 그때 MRI나 뭐 찍어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어지러운 건 아니고 조금 아팠어요. 기분 나쁘게. 많이 놀랬죠. 아이, 그리고 특히 또 뇌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들어가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막 큰 병원에 가라고 막 주변에서 더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선생님이 조영술을 통해서 제가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그 시술을 받았습니다. 예. 한 2, 30분? 20분 길어지시고 쓰러지고 바로 왔으니까 오셔서 오시기까지 20분 그래도 20분 병원 오고 가까워 보니까 바로 왔어. 골든 타임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과장님한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머리도 아침에 자고 나면 뭐 무겁다든지 그다음 띵하다든지 어지럼증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예, 뭐 일단 하기 전에는 왠지 생활을 해도 머리가 좀 묵직하고 막 그랬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병원에서 처방하는 주사라든지 그리고 또 뭐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자전거도 타고 사람이 재활을 시켜주고 매트에서 하고 그러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좀 맛있는 음식 있으면 좀 과식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운동도 별로 좀 못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거 판정받고 시술하고 난 뒤로 좀 소식을 할 조금 음식을 조금 줄이고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지금 몸이 많이 나아졌으면 하고 싶어요. 제 소망에. 이제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식생활 습관을 좀 많이 바꾸고 또 주기적으로 검진을 좀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재발이라든지 또 다른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